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기술 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도를 하시고는 단상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계시는 이종영 선생님은 현재 화성시 동부출장소 시민정보과 과장으로 근무 중이시며 40여 년을 검도 수련을 하셔서 2019년 금년 4월에 7단 승단을 하신 분입니다. 학생 선수들 정숙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다음 수련은 작은 칼로 큰 칼을 대응하는 그런 검도 기술 시범이겠습니다.